이 그림들은 소성구역 장경수학교의 2학년 4반 학생들이 그린 것입니다. 아이들의 그림이다 보니 좀 우스꽝스러운 것도 있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쌍태머리를 한 소녀를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소녀가 바로 그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 김총총 학생입니다. 그림 솜씨는 서로 다르지만 이렇게 자기 동무가 다 웃고 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럼 이 학생들은 왜 이런 그림을 그렸겠습니까? 그리고 왜 다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을 그렸겠습니까? 총총이는 이 그림들을 옥류 아동병원에서 봤습니다. 그때 총총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리를 잘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고로 해서 총총이는 한쪽 다리를 크게 상했습니다. 그때 총총이가 받은 진단은 좌측하지 잠일 박피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역병원에서는 다리를 잘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말을 못했습니다. 다리부터 자르지 않게만 해달라 그랬는데 그래서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놓고 어쨌든 그렇지 않으면 아이 생명이 위험하다니까 불구 된 아이의 앞날도 상상도 해보고 진짜 며칠을 잠도 못 자고 그때 당사자인 정총이는 혼미한 의식 속에서도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을 듣고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살이 쪄주면 내 청춘아. 그때 그 누군가가 어서 빨리 옥류 아동병원에 가보라고 하는 소리에 정총이 어머니는 정신을 차렸다고 합니다. 경려하는 아버지 김종우 원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세워주신 옥류 아동병원. 거기 가면 먹고 치는 병이 없고 거기서는 총총이의 다리를 꼭 지켜내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 순간 총총이의 어머니 가슴을 꽉 채웠다고 합니다. 뭐 내가 누군지 인식도 못하고 그저 뭐 피가 쏟아지는 아이 안고서는 그저 옥류 아동병원 들어갔는데 그저 다 우선입니다. 다 비껴주고 그저 선생들은 총총이 안고 2층으로 아래층으로 얼레뛰고 내려뛰고 저래 고저 구급치료가 들어갑니다. 내가 뭐 총총이가 입원한 첫날에만도 구역당위원회 일꾼들과 구역인민위원회 일꾼들 그리고 장경소학교의 일꾼들과 교직원들 지옥 총총이가 다니던 유치원의 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총총이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총총이를 찾아와서 따뜻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총총이의 눈에서는 자꾸만 눈물이 나왔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동무들의 편지와 함께 이 그림들이 총총이에게 전달됐습니다. 이 그림들을 보면서 총총이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총총이한테 항상 우리 내 곁에는 동무들이 있구나. 네? 동무들 속에 내가 있구나. 난 빨리 동무들 속에 가야 되겠구나는 신심을 줘서 외롭지 않고 기쁘고 즐겁게 하자. 그래서 그런 편지를 썼습니다. 병과의 싸움에서 꼭 이겨야 해. 다리가 다 나은 다음 운동장에서 함께 뛰어놀기도 하고 팀줄 운동도 하자. 총총 동무, 이전에는 다투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꼭 제일 친한 동무가 되자. 총총이가 지금 잘라야 된다는 한 가지의 시점에서 자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다리를 고쳐줘야 된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고쳐주는 방도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니까 학생들은 거기에서 우리 다리 떼줍시다. 근데 다리를 떼주지 못해도 다리를 살려놓으자는 거. 지금 죽어가는 그 다리를
살려주지 않고. 그럼 살려주자면 무엇이 필요한가? 아이들이 이식 문제를 말하니까 종종이한테 살을 피하살이 요구된다니까 아이들이 저조마다 다 일났답니다. 그 소리 듣고 선생님 자기도 바치고 자기도 살 떼고 다 떼서 해주가 뭐야 바치갔으니까 종종이 꼭 이렇게 세우자고 전화를. 다행히도 이식 수술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감동됐습니다. 7살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 동물을 위해서 자기를 서슴없이 바치겠다고 하는 그 마음들이 너무나 기특하고 대견해서 전 정말 감동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만난 기회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돼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가? 중천어가 만약 다리를 고치 못하고 다리 병신이 돼가지고 그러면 저도 막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중천동물을 위해 나의 피 한 방울 살 한 줌이라도 떼서 먹쳐야겠구나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 중천동물과 다리를 잘라야 된다고 생각하니 막 속상했습니다. 중천동물과 막 저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중천동물의 다리를 자른다는 것은 제 다리를 자른다는 거나 같았습니다. 중천동물과 오는 게 난 싫습니다. 모든 아이들의 편지에 무슨 문구가 있었냐면 격리하는 원수님께서 세우신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병원이니까 너는 꼭 일어설 거다. 이런 문구는 모든 편지에 다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원수님께서 이제 세상에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세우신 이 훌륭한 병원에서 우리가 치료를 잘못하면 아이들, 인민들과 아이들의 그 소중한 그 마음에 있던 걸 실망감으로 이어놓을 수 있다. 이런 자각, 의사로서 단순히 환자를 살릴 것 같다는 것보다도 이 믿음과 기대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자각이 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엄미와 동료원의 의료집단은 있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예상한 치료 방안을 토의하고 첫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초긴장의 오랜 시간 끝에 종총의 첫 수술은 성과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의료집단은 치료를 본격화하면서 약물의 다량 투입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막고 종총의 모든 생명지표를 정상 상태에 올려 세우기 위한 긴장한 치료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드디어 22일 만에 종총의 모든 생명지표는 정상으로 됐고 그 후에도 7차례의 수술 끝에 종총이는 기적적으로 대지를 할부하게 됐습니다. 그날 종총이 어머니는 옥류아동 병원에서 뜨거운 체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훌륭한 의료 설비들을 갖추고 궁전처럼 꾸려진 병원에는 종총이처럼 평양의 어린이들 뿐 아니라 지방의 어린이들도 즉시 후송할 수 있는 직송기 착륙장까지 갖추어져 있었고 의료 집단도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선생님들이 있는데 정말 이 병원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사랑의 궁전이라는 것을 소리 높이 외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종총이가 치료를 받는 동안에만도 동무들의 편지는 계속 왔습니다. 종총 동무, 오늘도 우리는 교실에 앉아 공부하면서도 병원의 침대에 누워있는 내 모습이 떠올라. 종총 동무, 빨리 회복돼서 우리 곁으로 돌아와. 종총동무, 난 소리 약간 낮춰도 아파서 눈물이 나는데 동무는 지금 큰 아픔을 이를 악물며 참고 있겠지. 꾸밈도 숨김도 없는 이 편지들은 종총이가 느끼는 동무들의 따뜻한 숨결이었습니다. 얼마나 깨끗한지 모릅니다. 아이들의 그 편지 하나하나가 보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울었습니다. 그 살짝 바빠 우리 어머니가 계는데 밥그릇 밑에서 병이 난다고 밥을 먹여야 되는데 너희가 다리 자르면 욱하나 우리 어머니도 매일 걱정. 난 이름도 잘 생각 안 나는 아이입니다.
이 하면은 종충이 어머니가 종충이 동무들이 면회를 봤을 때 손전화로 찍은 화면입니다. 난 성모가 보고 싶구나. 언제면 동무를 만날까? 충청 동무는 세상에서 제일 영감한 동무야. 안녕. 동무 어디 기다려. 어디 기다려. 아이들 가서 바래주러 충청이가 다리를 못 쓰니까 제가 안고 손님 피난다 나가 보는데 아이들이 서먹 잡고 충청이 향해서 힘을 내 하고 합창을 하는데 한두 아이가 아니고 수십 명이 정말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티 없이 맑고 깨끗한 동심의 세계. 그러나 그저 동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세계였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아이들은 거짓말을 모른다고, 아이들의 눈은 속이지 못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2학년 4반 학생들의 가슴속에 간직된 나의 세계. 그곳은 우리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 자라면서 네사롭게 보고 느낀 것, 그것은 바로 남이 없는 나라, 독가중으로 아름다운 우리 사회의 참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2학년 4반 학생들의 가슴 속에 종총이는 남이 아니었습니다. 이 학생들은 사회주의 토양에 자리온 수많은 나였습니다. 동무들이 없으면 따뜻한 말 한마디도 못 듣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한 집의 아이만이 아니로구나. 얘는 당의 품속에서 자라는 진짜 아이로구나. 행복덩이로구나. 난 정말 확신합니다. 우리 미래를. 저희들을 위해서 이제 진짜 아름다운 미래를 확신합니다. 진짜 모든 사람들에게 하고픈 소리는 어려움을 닥치면 모든 사람들이 제일처럼 나서서 걱정해주고 도와주고 우리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이고 우리 현실이라는 거, 이 품에서는 이 흐름에서는 누구도 달리되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우리 사회가 진짜 이거 남의 아픔을 외면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 종총이가 태어났더라면 종총이는 이렇게 일어서지 못하겠구나. 정말 우리 사회주의 제도가 좋구나 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의 입에서 조절로 나왔습니다. 종총이의 꿈은 무용수가 되는 것입니다. 종총이는 지금 동무들과 나란히 공부도 하고 즐겁게 놀기도 합니다. 종총이의 소식을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된 다른 학교의 동무들도 종총이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종총이 학급 동무들의 이야기, 아니 수많은 나에 대한 이야기는 사회주의 대화원 속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꽃 피어날 것입니다.